3 points. I'm sorry. 3 points. 잘하셨어요. 오, 정확하게 지금 10점 들어갔습니다. 와, 저 갑자기 적성을 찾아서 저 이제 휴가 받으면 여기 와서 너무 재밌는데요? 자, 총은 준비됐습니다. 잘 네. 잡아보실게요. 네. 견고하게 잡아주시고, 네, 그쵸. 조준선만 보시면서 언제 나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쭉 들어있어. 쭉 들어있어. 우와! 이 정도면은 아주 양호합니다. 어디 맞은 거죠? 보이시죠? 9점. 아. 9점. 이거 꼭 써야 하는 이유가 있네요. 네, 그렇죠. 아. 우와. 이게 조금 식기는 했는데 만져보시면 약간 따뜻하죠, 아직도? 네. 네. 우와. 나올 때는 굉장히 뜨겁겠죠? 네. 멋있다. 자, 두 번째 발부터 이제 아까 공기총 쏠 때처럼 똑같이 네. 한번 해보실게요. 와우. 10점. 우와. 진짜요? 네. 우와. 잘 쏘신 겁니다. 초보자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자, 이번에 계속 가보실게요. 네. 진짜 너무 재밌었고 제가 배우고 싶었던 그 보람이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저 좀 잘하지 않았나요? 제가 양궁을 하러 갈 건데요. 이번에는 사격도 생각보다 제가 생각보다 잘해서 너무 재밌었는데 양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마지막에 했던 실탄을 써본 경험은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제가 사격으로 또 멤버들과 함께 나눌 선물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양궁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짜잔! 이번에는 여러분 제가 양궁을 체험하러 와봤습니다. 굉장히 뭔가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저기 제일 멀리 있는 저 관역이 선수분들이 실제로 하시는 70m 거리에 있는 관역이라고 해요. 저는 오늘 처음이니까 여기 있는 5m, 10m, 20m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처음에는 기본 스탠스가 11자형으로 쓰는 겁니다. 네. 11자형으로. 어깨 넓이만큼 딱 쓰면 되는 거죠? 네. 스탠스는 됐고요. 네. 그립 잡는 법. 다리 힘 주고요. 밀고요. 내리면서 수평.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자, 턱까지 딱 물착 쓰기죠.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많이 흔들리죠?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선수분들은 입술에도 되죠? 선수는 코하고 입술인데 우리는 네.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부담이 돼요. 여기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 선수는 이렇게. 네. 네. 자, 한 발 해볼까요? 네. 한 발 빼서 끼워보세요. 초록시, 초록지시 벽 쪽으로. 딱 소리 나게. 오케이. 드시고, 자, 몸 똑바로 하고 고개 수평 잡고 턱 밑에까지.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슈팅, 그렇지, 굿. 슈팅, 그렇지, 굿. 슈팅, 그렇지, 굿. 오케이, 오, 와. 잘했어. 와우. 생애 첫발. 네. 와, 깜짝 놀라요, 진짜. 네, 생애 첫발. 생각보다 네. 진짜 세게 나간다. 네.
이 정도 실력이면 70m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어? 안 돼요. 어? 안 됩니다. 도전 한번 해, 도전 한번. 오케이. 자, 오케이. 아. 둘, 셋. 굿, 좋아요. 와, 근데 이것도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몸에 이걸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오케이. 이제 선생님께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딱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골반 맞추고 고개 돌리고 15도, 20도 다시 아직 감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렵네. 정말 선수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집중해서 하신다는 게. 와, 와, 여러분, 드디어 감을 잡았습니다. 근데 아직 5m밖에 안 됐으니까 10m로 넘어가 볼까요? 오, 우와, 뽑는 재미도 있네요. 뭔가 진짜 약간 완전한 하루를 보내는 느낌. 다 뽑았어요. 거리가 늘어가면 밑으로 조준하면 돼. 노란 데 말고 파란 데 조준하면 돼. 네. 10m 도전하겠습니다. 이게 사격도 그렇고 양궁도 그렇고 역시 약간 이 스포츠가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활을 한 손으로 들고 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점점 자연스러워지네요. 여러분 느낌이 좋아요 지금. 안 좋았습니다, 느낌이.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다시. 와우. 와, 진짜 힘드네요, 근데. 그러면 일단 관력이 맞긴 맞았으니까 그럼 20m도 한번 해볼까요? 아주 기대되는 순간이고요. 과연 20m에 사실 저는 닿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너무 멀어요. 해보겠습니다. 20m 닿기라도 하기를. 없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닿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무조건 묻어야 돼. 아. 무조건 묻어야 돼. 약간 움직이는 순간 한 발도 안 맞아요. 네. 장거리 맞아요. 한 번 더. 시간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는 파란색이라도 노려보겠습니다. 이상한데 맞은 것 같아요. 이상해졌네요. 잘하셨어요. 우와. 10점 맞았죠. 무슨 일이에요? 명중입니다, 명중. 그렇습니다, 여러분. 20m는 너무 어렵네요. 그래도 상품을 위해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밤. 곱하기 3을 노려볼까요? 오 마이 갓!
와, 오, 오, 귀여워. 뭔가 이번 애가 더 깜찍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관역인데 나누기가 있나요? 양궁은 아까 사격처럼 원하는 대로 딱딱 맞지가 않아가지고 잘해보겠습니다. 가운데를 맞힌 적이 없지만 해볼까요? 마이너스 15점! 마이너스 15점! 오 마이 갓! 있는 점수도 잃었다. 나 저 스티커 갖고 싶은데. 하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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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5. 으악! 곱하기 5. 좋아요. 좋아요. 저에게는 8발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꽝이네요. 어쩌면 꽝이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와, 7. 와, 7. 7. 와, 근데 저 좀 늘지 않았나요, 그 와중에? 아니야, 지금 이렇게 여유로운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어렵네. 지금부턴 될 대로 하겠습니다. 곱하기 3을 노려볼까요? 곱하기 3, 곱하기 5.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케이. 맞으면 성공인 거예요. 알겠죠? 우와! 마지막! 마지막! 진짜 마지막. 가운데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믿어. 7. 예! 끝났습니다. 빠밤빰빠밤. 와우! 여기 있는 이 잔뜩 준비된 선물 친구들과는 안녕이랍니다. 제가 딴 것도 없어지는 건가요? 그래도 멤버들을 위한 실바니안 패밀리는 챙겼다. 저기에 근데 딱 한 발만 더 하면 어떨까요? 이거요. 스티커. 어때요? 그럼 뭘 하면 되죠? 저의 마지막 기회인데요. 20m 거리의 관역을 모든 점수만 맞추면 다꾸 세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 진짜 도전! 과연 다꾸 세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빠밤. 예. 여러분, 짜잔.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사격과 양궁을 체험해본 너무 뜻깊은 날이었는데요. 이렇게 정말 깜찍한 선물들도 얻어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사격은 제 적성과 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사격을 하러 자주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궁은 일단 팔 힘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혼자였지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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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었던 것을 이렇게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멤버들에게 선물을 공유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한 배 더. 아, 어렵네. 어려워요. 한 번 더. 한 번. 갑자기 까치죠? 까마귀 아니었죠? 아! 맞긴 했는데.